네, 오늘의 기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는 LG전자네요. 네, LG전자가 좀 지난 주부터 이슈가 됐고 지난 주말에 이제 피크를 찍었는데요. 예. 이제 문제가 뭔가 봤더니 LG전자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통화가 불가능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뭐 요즘 인터넷도 많이 하고 카카오톡도 많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주요 기능이 전화인데 전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LG전자가 앞서서 이제 출시한 G7 그리고 V35, V40 등 주요 모델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일단 알려졌고요. 사용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인터넷이랑 문자, 카카오톡 뭐 이런 기능은 정상인데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부 사용자들, 그러니까 아싸이신 분들은 그냥 전화가 평소처럼 안 오는 줄 알아서 고장난지 모르시는 분도 저처럼 있었는데요. 시계만 보는 사람들이군요. 그런 분들이죠. 예. 근데 또 인싸신 분들은 아, 전화가 지금 10통도 넘게 와야 되는데 한 통도 안 오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의 신고 접수가 지속이 되니까 LG전자가 서비스 공지를 통해서 문제를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LG폰 기기 자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서 통화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인데요.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뭐 방문하거나 뭐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구글 앱 업데이트를 제거를 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LG 측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에서 통화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굉장히 LG폰 사용자분들이 당황해하시고 또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를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응이 또 늦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LG폰 사용자분들이 최근 계속 좀 불안해하시는 게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고장날 때까지 최대한 장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시거든요. LG는 앞서서 이제 지난 7월 31일부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예. 당시에 이제 사후 서비스 그러니까 AS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류를 보니까 사업 철수 이후에 LG의 대응이 확실히 좀 늦어진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LG폰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뭐 LG폰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거든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앱 업데이트를 이제 좀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던 구글 측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문제가 삼성폰이나 LG폰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오류가 발생하면서 LG폰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게 왜 그러나 제가 살펴보니까 LG전자가 지난 26일에 해결책을 공지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식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사용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LG전자 핸드폰에 들어있는 하나의 앱, 헬프 앱이라는 데다가 공지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앱을 쓰지 않는 사용자들, 또 지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못 하신 분도 확인을 계시겠네요. 못하는 거죠. 예. 특히 뭐 젊은 층 사용자분들은 뭐 인터넷도 하시니까 이거를 뭐 공유가 되는 걸 보시긴 보는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이 고장난 줄 아시고 뭐 서비스 센터를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체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때문에 온라인 카페에서는 LG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용자들끼리 해결책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LG전자 설명을 따랐지만 여전히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오전에 이제 관련 기사를 온라인에 송고를 했는데 예. 댓글을 보니까 제 기사를 보고 이제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 해결을 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회사 직원분 한 분도 어제부터 핸드폰이 안 됐는데 제 기사를 보고 해결했다. 고맙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관련 인력이 좀 대거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로 좀 사후 서비스가 소홀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사용자들에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또 없더라고요. 정말 오늘 아침에 또 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유저분들 입장에서 이런 불편감을 겪었는데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또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이 LG폰 사업 철수가 투자자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직전까지 해당 사업에서 24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적자 사업을 떼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실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3, 4분기에는 이런 철수 효과가 더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철수 발표 이후부터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LG전자가 20만 전자까지 간다 이렇게 믿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14만 원대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현재도 전 거래일보다 0.71% 내린 13만 9,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제너럴 모터스죠. GM의 전기차 볼트, 리콜 악재가 또 영향을 주면서 LG전자 주가에도 악영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 사업을 떼는 LG전자의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주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아니라 전장 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4분기는 돼야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보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간 LG전자는 전장 사업부 흑자 전환을 두고 그 시기를 최근 몇 년간 지속 미뤄왔거든요. 때문에 올해 역시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연말 들어서 상황이 급변할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시각이 나오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LG전자 주가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전장 부품 실적 턴 어라운드를 이제 모멘텀 삼아서 사업 가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진다면 반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니까요. 이 역시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좀 고전을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LG전자 지금 흐름 보면 약보합권입니다. 13만 9,500원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업인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두 분 기자 고맙습니다.